98년도 500원 동전이 현재 값어치가 있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재테크 가능한 희귀 동전 4가지! 어떤 동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10원짜리 동전. 1966년도 10원, 약 30만원. 1970년도 10원, 20만원. 1970년도 10원, 70만원 이상. 적동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77년도 또 81년도에는 발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희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. 얼른 저금통을 뜯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두 번째, 50원짜리 동전. 최초 발행 연도인 1972년 동전이 가장 희귀하며 약 1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77년도에 50원짜리가 많이 발행이 되지 않아서 희귀하다고 소문이 났대요.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챙기시는 게 좋겠죠. 10원짜리랑 마찬가지로 77년도에는 발행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없었나 보네요. 세 번째, 100원짜리 동전. 1970년도 100원, 15만원 이상. 1981년도 100원, 10만원 이상. 그리고 98년도에도 발행일수가 적어서 희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. 꼭 같이 찾아봐야겠네. 그러니까 저 약간 잃어버린 동전도 되게 많은데. 네 번째, 500원짜리 동전. 1987년도 500원, 10만원 이상. 1998년도 500원, 100만원 이상. 500원짜리 동전은 매년 100만 개 이상 생산되었으나 1998년 IMF 때 외환 위기로 인해 한국은행이 동전 거래량을 줄였습니다. 이때의 이 500원이 단 8,000개만 생산이 돼서 가장 희귀한 동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요즘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써서 특히 동전을 본 적이 좀 꽤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집에 저금통이 있어서 그 안에 얘네들이 몇 년도인지 빨리 확인을 하고 싶어요. 누구나 요즘엔 카드가 일반화가 돼 있어서 저 또한 동전 본 지 오래됐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